카레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발견한 디자인 걸작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밀턴 글레이저의 상징적인 I love New York 로고입니다. 밀턴 글레이저의 I love New York 로고의 목적과 타겟층을 분석해보니 뉴욕주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77년에 제작되니 로고는 사랑이 상징하는 빨간색 하트와 굵은 검은색 글꼴에 I 및 NA 글자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로고의 타깃 고객은 여행지로서의 뉴욕주를 홍보하기 위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였습니다. 이 로고는 인쇄 광고, TV 광고, 전광판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캠페인은 성공적이었고 로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로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로고를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고가 보는 사람에게 사랑과 따뜻함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트 심볼은 보편적으로 애정의 표시로 이해되며 굵은 블록형 글꼴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로고는 단순한 색상을 사용하여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고 하나로 한 주의 관광산업 전체를 홍보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로고가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1970년대 후반 뉴욕시는 재정난, 범죄 및 기타 문제로 도시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I love New York 캠페인은 부분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관광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캠페인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이 로고가 뉴욕시와 뉴욕주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 로고는 I love LA, I love DC와 같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기 위해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밀턴 글레이저가 디자인한 I love New York 로고는 뉴욕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순함, 가독성, 대담함 덕분에 의도한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하트 아이콘과 굵은 글자인 I, N, Y는 작은 크기에서도 즉시 알아볼 수 있고 읽기 쉽습니다. 빨간색, 흰색, 검은색의 배색은 도시의 에너지와 생동감을 표현합니다. 둥근 모서리와 굵은 회계 타이포그래피는 로고의 친근하고 친근한 느낌을 더합니다. I love New York 로고는 디자인이 어떻게 장소의 본질을 포착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I love New York 로고의 효과는 언어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랑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하트 아이콘과 I, N, Y라는 글자가 어우러져 뉴욕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색채와 타이포그래피 역시 뉴욕의 에너지와 활기를 전달하며 도시의 본질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담한 글자와 열정과 흥분을 연상시키는 붉은색은 이런 메시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I love New York 로고는 원래 뉴욕시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로고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뉴욕시만을 연상시키는 로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본질을 포착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로고가 효과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I love New York 로고는 뉴욕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7년 밀턴 글레이저가 디자인한 I love New York 로고는 뉴욕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로고의 인기와 성공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디자인, 대담한 타이포그래피, 생생한 색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로고의 메시지는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사랑입니다. 글레이저의 디자인은 관광을 홍보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대중문화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로고는 제작 후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재와 제작 기술은 I love NA 로고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글레이저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 종이와 잉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를 사용하여 로고의 무광택 마감 처리를 하고 오프셋 인쇄를 통해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로고의 색상은 팬톤 매칭 시스템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로고의 모든 복제본에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 프로세스에는 각 색상별로 하나씩 4개의 별도 판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글레이저의 I love New York 로고는 디자이너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으며 효과적인 디자인의 고전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이 로고는 패러디, 모방, 심지어 다른 로고의 영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로고는 I love LA 또는 I love Texas와 같이 다른 도시와 주를 대표하도록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이 로고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인기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 덕분입니다. I love 뉴욕 로고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관찰하면서 이 로고가 뉴욕시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에 놀랐습니다. 이 로고는 1977년 전설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가 만들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배경, 디자인계에 대한 공헌 덕분에 이 로고는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로고의 하트 심벌과 대담한 타이포그래피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I love 뉴욕 로고는 뉴욕시가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에 직면했을 때 뉴욕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뉴욕은 사람들이 뉴욕을 방문하고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감상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로고는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하여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즉각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로고는 도시의 관광산업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었고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 출신인 밀턴 글레이저의 배경과 뉴욕에서 성장한 경험은 I love 뉴욕 로고에 대한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비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뉴욕과 뉴욕 사람들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미니멀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은 전 세계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 love 뉴욕 로고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단결시키는 디자인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로고는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계인으로서 저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미지가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매료되었으며 언젠가 우리 민족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창의성과 혁신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